안녕하십니까. 코르셋 김남진, 특수교육학의 김남진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3월에서부터 4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구조화 및 개념 정립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과정이니까요.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연간 강의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강의가 3, 4월 달 강의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3월 달까지 해서 3월 둘째 주까지 해서 기본 이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14개 영역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는요, 구조화라는 부분 혹은 뭐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진도를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도를 따라오기에도 급급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4월이 되면 기본 이론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이죠.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면 기출문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제일 중시 여기는 커리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과정이니 3월달부터 빨리 기출문제 과정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은 강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래요. 기본 과정을 끝내고 나서 기출 문제를 들어갔더니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이 상당 부분이더라는 거죠.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틀이 어떻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한 정립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혼자 잘 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으나, 이제 짧은 3월에서부터 4월이라는 기간을 빌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해나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영역별 구조화 및 개념 정립이 들어갈 것이고, 이와 같은 구조화 및 개념 정립이 끝나면 다음부터는 기출문제를 들어가는 거죠. 기출문제 들어가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출해내는 반복 연습이 있어야 되지, 이때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놓은 자료집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출문제 풀이하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사이에 3, 4월이라는 짧은 사이에 구조화 및 개념 정립이라는 과정을 새롭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은요, 3월 27일입니다. 지금 현재 한창 기본 이론이 진행되고 있고,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한 주간의 여유를 갖고 나서 바로 27일 토요일 10시서부터 개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몇 시간을 하냐 그러면 7시간을 합니다. 7시간을 하는데 오후 6시가 될 겁니다. 이 사이에 10시부터 18시, 즉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점심시간이 끼어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점심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할애를 해드리고 순수하게 학습시간에 배정되는 시간이 7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부 강의 일정 보시면 5주에 걸쳐서 한다라고 했고, 토요일 날 10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7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당히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7시간에 걸쳐서 많은 것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모든 자료들을 전부 준비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27일 날 3개 단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 들어가서 다시 2개 단원. 3주차는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날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정 변경을 해야 될 필요 때문에
3주차는 토요일이 아닌 목요일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목요일날 2개 단원 이와 같이 해서 각 주차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드리고 정리를 해나가는 이와 같은 방식이 되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4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타이트한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구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뒷부분에 뭐 보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특징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구조화라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를 시키는 것. 우리가 기본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3, 4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가장 출제 많이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 좀 더 살펴보면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화를 시킨다라는 게 제1목적입니다. 제1목적입니다. 그 구조화라는 부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출 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문제들 이 기본 문제라는 게 다시 또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객관식 문제하고요.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문제 용어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시간이 모두 푸는 것은 기출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시간에서는 객관식 문제하고 기본 개념을 다뤘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일부를 이용을 해서 명확한 개념을 정립을 시켜주는데 제가 다른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전부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 4월 과정서부터는 평가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평가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14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4개 영역마다 형성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형성평가는 14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한 주차가 뒤에 시행이 됩니다. 한 주차가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행동지원을 배웠고 그 다음에 통합교육을 배웠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주차의 형성평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음 주에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변동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동사항이라 하면 마지막 주차 같은 경우죠. 마지막 주차 같은 경우 다음 주가 돼서 형성평가를 공개를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의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먼저 동시에 오픈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이 마무리될 때 여러분들이 형성평가를 모두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두 번째 특성은 뭐냐 그러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매 주차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최종적으로는요. 이 과정에서의 파이널로는 모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각 영역에 걸쳐서 최대한 우리 기출 문제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모의고사를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과정 안에는 뭐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초등 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등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전부 하고요. 순수하게 우리 특수교육학의 범위만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자 합니다. 특강도 이루어지죠. 특강은 우리가 1월 달에 개강을 하면서부터도 장특법이 이미 특강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제 3, 4월 달 강의가 개강이 되면 3, 4월 달서부터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강 영상이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장특법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워크북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제가 형성평가도 같이 볼 건데, 형성평가는 뭐냐 그러면 별도로 본다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형성평가가 14회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특수교육학 영역에 대한 형성평가가 14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형성평가 볼 때마다 특수교육 총론 중심의 평가 문제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강의 교재를 보시면 지금 별도의 시중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커리에 맞춰서 나와 있는 그런 강의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제가 매 주차마다 강의물을 제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하고 4월, 3, 4월 강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5주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빡빡한데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분명한 건 추후에 진행될 기출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다. 그 효과적으로 풀기 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지구조 속에 특수교육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조화돼서 틀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에 지금 짧으면서 타이트하게 진행될 3, 4월 과정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 중요한다라는 것 제가 아까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출문제 그냥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더욱 집중하셔갖고 저하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조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2021학년도에 임용시험을 보셨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좀 더 많이 뽑았다라면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특수교육의 인프라가 더욱 넉넉해서 모든 여러분들 응시했던 모든 여러분을 뽑을 수 있는 여력만 됐더라면 여러분들 전부가 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만한 여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했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서부터는요, 3, 4월 과정서부터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따라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과정까지 쭉 이어서 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좀 안 좋았던 이제 합격자 명단에서 나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안 좋았던 기억은 이제 슬 지우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3, 4월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